자, 그러면은 모델스, 데이터베이스인 모델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세일즈 앱에 보면은 모델스라고 있어. 모델스.py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기본으로 있는 거 보면은 장고 DB에서 모델스를 임포트했다 이러는데, 이 모델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든다.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이름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름을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우리가 세일즈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세일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다 이래요. 그리고는 이것은 어디서 사용을 할 거냐면, 우리가 임포트한 모델스, 여기 이 모델스에서 상속받은 모델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세일이 발생했는지 이름하고 나이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거는 성과 또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이름 부분은 영어로 first name이잖아요. first name이라고 해줍시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은,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데이터 타입이 뭔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 어느 정도 크기가 될지도 지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모델스에서 글자니까 그때는 캐릭터 필드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캐릭터 필드라고 해주고는 길이를 지정을 해줍니다. 최대 길이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한 30개 주겠다.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성. 성은 last name이죠, 영어로. 성으로 어떻게 하겠냐? 똑같이 쓰면 돼요. 그래서 성도 이 모델스의 캐릭터 필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길이는 뭐 이렇게 하겠다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또 이제 그러면 나이, age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숫자죠. 숫자인데 숫자로서 나이가 뭐 3.44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잖아요. 3.4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썬에서 floating 이제 소수점이라고 하고, integer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델스에서 이번에는 integer field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integer field고, 그리고 나이는 마이너스가 될수 없으니까 기본 디폴트로 0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설계도를 만들어 주는데, 데이터베이스에는 또 각각의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장고에서는 그 아이디는 자기가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준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은 장고 앱에서 인식을 할수 있게 이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make migration 작업을 하게 돼요. 그 작업은 일단은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청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ython manage.py 한 다음에 make 마이그레이션을 먼저 하고요. 먼저 1단계, 그 다음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시키는 건데, 2단계 또 볼게요. 첫 번째, make 마이그레이션. 요거를 딱 해주어 버리게 되면은, 스펠링 틀렸어요. make migrations, s까지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make migrations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sales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여기에 만들어졌다 이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마이그레이션 세일즈의 마이그레이션에 보면은 0. 야 00001이라고 만들어진 게 보이죠. 요게 좀 전에 만들어졌던 바로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에이지에 대한 데이터고, 이 아이디 부분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오토 크리에이트 되는 겁니다. 뭐 프라임 일으키는 뭐고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지만은, 지금 현재 이 DBSQLite에는 적용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형태의 데이터다. 아무 내용도 없고.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migrate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쓸 거는 make migration 한 다음에는 migrate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그레이시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죠. 요걸 보고 싶으면은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요 네모난 모양에 보면 SQLite라는 익스텐션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플래그인 같은 건데 요거를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뷰에서 커맨드 팔레트에서 SQLite Open Database를 하면은 지금 여기 파이썬에는 DB SQLite3가 있죠. 그게 열어지는 거고 그걸 통해가지고 요 밑에 쭉 보면은 SQLite Explorer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이제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준 요 세일즈의 세일이라는 DB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ID,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age 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름이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세일즈라는 앱에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약속해 쓰는 거예요. 세일즈라는 앱에 우리가 그 클래스 이름으로 세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DB 이름으로 뭐 또 다른 걸 만들어주면은 그게 여기 또 뭐 세일즈라는 앱에 만약에 또 만들어주면은 세일즈의 또 다른 이름으로 DB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정한 그 DB들이 여기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 모델스에서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다음에 만들어준 데이터베이스 설계도를 장고에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파이썬 매니지.py 마이그레이션스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파이썬 매니지.py migrate 명령을 한다. 이 과정을 숙지하시면은 됩니다.